주말 동안 영도에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롯데백화점 광복점이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실내 대형 분수가 있는 백화점입니다. 롯데백화점 11층 전망대입니다. 이곳 전망대에서는 영도, 남포동, 북항 쪽을 조망할 수 있는데요. 보이시는 저 철골이 롯데월드 부산 주탑이 올라오는 지반이고요. 원래 계획은 100층 이상 높이로 올라오는 건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이렇게 좋은 무료 전망대가 있어서 용두산공원 타워 전망대는 좀 장사가 좀잘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게 영도의 대평동인데요. 영도는 예전부터 수리조선이 발달한 지역인데요. 저 지역이 수리조선소가 많고 해서 일명 깡깡이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영도대교, 영도다리죠.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 도개교이고요. 저기 보시는 갈매기 바닥이 도개되는 그 다리가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보이시는 건 6차선인데 제가 어릴 적은 4차선이었습니다. 이곳 롯데타운을 건설하면서 롯데에서 영도다리를 모두 해체를 한 후에 다시 복원을 한 거라서 6차선이 되었습니다. 저기 갈매기 모양 건물은 자갈치 시장이고 오른편에는 차가 많은데 저기가 남포동 방면입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바다를 건너 영도 대평동까지는 통통배라는 일종의 이동수단이 있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여러 번 탔던 기억이 납니다. 운영을 안한 지는 꽤 되었고, 관광 상품으로는 뭐 운영을 한다, 그런 이야기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의 구도심의 자랑인 용두산공원의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게 부산대교입니다. 원래는 빨간색이었는데 지금은 흰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네요. 영도대교 밑에 모습이고요. 이걸 해체 복원한 다음에 롯데가 부산시에 기부 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중요한 시험이 끝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는데요. 근 2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유튜브 하나 하고 있어요. 그때 살도 많이 빠지고 코로나 걸리고 얘가 지금 코로나를 생으로 겪었잖아. 네가 완전 생으로 죽는 줄 알았지. 백신 안 코로나 맞았거든. 걸리는데 아프더라. 백신 안 맞고 걸려가지고 완전 죽은 나는 언제 괜찮나? 얼마 아팠는데 아니 여기 있는 거 맞나? 근데 그 코로나 걸리면 호텔에서 뭐좀 해주죠. 그거 좀 초반에 막 그때 근데 난좀 약간 나중이었나? 그래서 그래도 한 10만 원인가? 아, 그게 있었어? 막 요즘에 누구 만나도 다 아픈 얘기만 하는 거 진짜 진짜 아니 진짜 나 다른 사람들 만나도 다 아픈 얘기만 하는 거 나는 내가 아프다 이거 제일 아프다 나 오늘도 한의원 갔다 왔다. 왜? 원래 그게 운동하다 뭐 삐는지 모르겠는데 한의원 안과 오늘 두 뛰었네. 다른 사람 없어. 아무튼 빨리 실비 들으라고. 실비가 없으면 어떡하냐고. 6월달에 들어가. 근데 나는 네가 그렇게 살이 많이 빠지는지 모르겠다. 원래 근데 걷는 다이가 옛날에 배가 있었거든. 좀 쪘었는데 벗으면 후리후리하다. 배가 쏙 들어가. 지금은 딱 그거잖아. 180이잖아. 180이다 이가. 181이거든. 근데 그러면 70kg 나가야 된다 이가. 내가 봤을 때 지금 한 63kg 나가지 않을까. 많이 빠졌네. 그때 한참 운동 좀 하고 할 때는 거의 미축구할 때 78kg, 79kg 거의 아이돌이네. 데뷔했죠, 내 데뷔죠. 얼굴은 아닌데. 얼굴 아닌데 아이돌 거네. 근데 이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아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뭔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안 그럴 것 같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당황스럽지.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도 원래 이게 이 안에 있는 깊은 얘기는 사실 이게 또잘 나오질 않잖아. 솔직히 막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얘기가 좀 꺼내기 좀 그렇잖아. 이제는 좀 편하게 하는 것 같아. 아 맞나. 제 자신도 막 그때 열정은 사실 없지. 이게 나도 있는 게 이상하지. 나도 지쳤지. 아니 그때 네 말하는 거 상병이든 뭐든 당연히 열정은 없어도 상병이든 병장이든 해도 일에선 실수는 안 해. 사실인가? 짬이 그렇지, 타버리면. 맞다, 맞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여기 짬이 타서도 뭐 어떻게 지할 건다 타고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그 괜히 열정에서 만약에
그 뭐 1, 2년, 3, 4년 차는 있던 열정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지속시키는 방법은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만약에 없으면 당연히 그 열정은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코로나 그 시기를 겪었어. 그 전에 이제 했는데 코로나 때 완전 거의 뭐 1,000몇백 마이너스가 된 거지. 그 시기를 겪고 버텨가지고 그 당시 그때 2,000원, 1,000몇백 원이 2만 원 같단 말이야. 10배 튀었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나는 그런 기왕이면 안 듣고 싶은 거지. 그냥 혹시나 그 왜냐면 사람들은 허황된 꿈을 많이 꾸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그 실패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보면 되게 보면 빛나 보이는 것만 다들 아 그럼 나도 한번 이래 되니까 짠짠 짠짠 아 진짜 고생했다 소주 소주 아 아니 소주가 아 이거 솔직히 내가 찍어서 대체 처음 먹어본다. 아 그래도 머지막 셋이나 있는데. 이직 생각 안 하는데 옛날에는 뭐 내가 생각했을 때 아직 갈 수 있는 역량은 있는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실제 지금 10년 됐다 이거. 근데 뭐랄까 직장인들이 보통 40 전후로 해가지고 커리어에 정점을 찍는다잖아. 사실은 40 넘어가면서 큰 회사에는 이제 나가야 될 시기가 좀 긴박해 오는 거고 40 전후로 커리어 정점이 오는데 나는 내가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런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었고 물론 안 갔지만 그리고 그 얘기해줄게. 왜 안 갔냐면 그거 같은 거야. 스트레스 받기 싫어. 막 더 열심히 살고 싶지 않았어. 그 치열하게 살고 싶지도 않았고 엄청 자기 개발을 많이 하면서 살고 싶지도 않았고 아,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약간 경정 내가 그게 싫더라고. 그냥 집에 와서도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자고 싶었고 먹고 싶었고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이직의 기회일까 와도 사실 거절도 했지만 그렇다고 아직 그게 완전 끝났다고 생각 안 해요. 젊진 않지 우리가. 근데 젊진 않지. 근데 이제 이지의 기회가 올 거라고 올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스카웃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30대 후반까지는 나는 지금 무엇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월급이나 받으면서 라면이나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 네 바심 니도 바로 그래 말했어. 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아마 걔도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때는 둘 이상 세 명 정도 뭔가 그게 있어. 지원 안 해주는 이런 게 있어. 나는 하나라도 지원 못 했어. 그러니까 약간 산하 제한 정책 같은 게 있었대. 아 있었지. 그래서 안 나왔대. 응 그때 산하 제한 있었어. 그때는 인구수가 그래서 이 베이비 부모라고 해가지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 이후로 슬로건이 그거였잖아. 하나하나 잘 기르자. 박정희 때였는지 모르겠는데 전두환 때였나 아무튼 하나하나 잘 기르자는 슬로건으로 진짜 하나하나 잘 기르자는 마인드가 퍼졌죠. 왔다 왔다 간다. 어 벌써 왔나? 어 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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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고 잘 살아라.